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인데 참 담아진 범위나 깊이가 또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우선 제일 중요한 대목인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한번 전체가 20절만 외우는 마음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을 꼼꼼히 기억해 가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 뭐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은 익숙한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좀 생소한 표현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믿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 근거로 하는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 이런 좀 작지 않은 주제를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는 대로 믿음함은 그 믿음의 조상인 누구를 배제할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사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5장을 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한절 한절 설명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아무 지금 생각도 없이 평안하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럴 린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아브라함 마음을 짓누르고 염려케 만드는 어떤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15장 첫절의 첫 문장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는 어떤 후일까? 자, 앞에 15장 내용을 보면 15장 앞에 내용을 보면 14장에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날은 소식을 누군가 전해오는데 아브라함 씨, 큰일 났습니다. 왜요? 당신 조카 롯 있죠? 있죠. 그 친구 지금 온 가족이 전부 붙들려가고 집은 불타고 재산 다 뺏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듣고 보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4개 부족하고 5개 부족이 편을 먹고 말하자면 중동 전쟁이 고대 시에 벌어진 거죠. 그 틈바구니에 살던 조카 롯의 가정이 재산도 생명도 싹 뺏겨갔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형성되어 운영이 되던 시대가 아니에요. 국가에 법이 있고 치안 질서가 있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던 때가 아니고 이때는 철저히 혈통주의입니다. 부족이에요. 족장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연습시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 국외 부족이 엉켜붙은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싹 찾아서 회복해서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정체모를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닥쳐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자, 방패는 농사질 때 쓰는 기구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방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 문장 속에 서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올가매고 짓누르는 두렵게 만드는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아, 다시 전쟁이 일어나 이 조그마한 가족에 불과한 아브라함에 대한 보복에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이때는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질서나 법의 질서가 없어서 가족, 혈통이 많은 게 능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혈통을 늘려갈 아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웬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내 상속자로 아들로 삼아서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본심이 슬쩍 드러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엿듣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니다. 네 집에서 네가 키운 네가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그 엘리에셀은 네 후손이 될 수가 없어. 네 후손은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없잖아요. 나이는 하나하나 먹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랑 밖으로 좀 나가자 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좀 볼래? 그땐 불빛도 없었고 네온사인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 태고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게 만들죠.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치 까만 비로도 같은 위에 보석을 확 뿌려놓은 것처럼 별들이 총총 떠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 별 물이 보이죠. 아브라함아, 너 하늘 본 지도 오랜만인 것 같다. 예, 그러네요.
참 별빛이 아름답네요. 그러면 너 저 별 한번 세 볼래? 아우, 저걸 어떻게 세요? 그렇지? 셀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저 별을 왜 보여주냐 하면 네 자손이 후에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설득과 언약을 듣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믿으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그의 뭐로 여겼대요? 의로 여겼다. 자, 믿음과 뭐가 등장을 하죠? 의가 등장. 이 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법정 용어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질문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새롭게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 믿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은 그 출처와 근거가 아브라함 속에서 깨달아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에 근거한 겁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에 근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지.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설득하시고 이끌어 오신 결과이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은 뭡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던 불신자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의는 첫 번째,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깨달아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누구의 설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설명과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펼쳐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십시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그가 지금 도착에 들어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고민 한마디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하나요?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거의 팔아넘깁니다. 아주 비열한 남자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 혈통을 이어갈 후손들도 쭉 이어서 다윗 때 다윗 왕은 무슨 짓을 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절정기에 그는 살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러서 생산을 해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역사에 토해낸 꾸정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 얘 안 되겠다. 딴 혈통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또 그를 고쳐서 넘어가고
다윗이 죄를 저지르면 또 고쳐서 넘어가고 유다가 범죄하면 또 고쳐서 넘어가고 계속 인간의 비겁함, 비열함, 거짓말, 불신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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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결국은 동정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이 뭡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또 찾아 떠나보십시다. 공부한 지 좀 꽤 됐죠? 3장. 다 펴세요. 신약성경 242쪽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류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고 있는 총체적인 평가가 뭐냐면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가졌던 기능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0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드러난 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1절 잘 보세요.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자, 앞을 보세요. 율법 외에 밖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굴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얘기해요.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오시리라 오시리라 약속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자손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난 자손.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잣대의 기준으로 밀어놓고 보니까 전부 사망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몸에서 오셨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 문장 속에 담아진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딱 정확히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였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뭘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100%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구원하고 그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시어 완성할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여기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신실하심이나 이런 걸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 걸 아드님만이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하신 목적지에 회복하여 이르도록 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수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가리워진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 앞에 어떤 문장이 있던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을 구원할 방책으로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표하는 광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냐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함께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고쳐서 안 되는 존재였어요. 인간을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죄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다 같이 묶어서 같이 죽였어요. 같이 죽였어요.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언제적 사건인데? 2000년 전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십니다. 왜? 시간이라는 논리와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어느 한 정점에 어느 한 시대에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언제나 현재의 사건이에요. 단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되기 위해서 그것이 시간이라는 순서와 논리적인 사건을 따라서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왜 못 믿는지 알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전혀 아니거든.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죽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죠. 지금 그것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져가고 있고 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약금 정도만 치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다 지불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회복의 모습까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단, 그것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아직 내 모습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적인 분인가 하면 철저하게 계산적인 분이에요. 절대 손해볼 일을 안 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시어 매다셨다면 그 사건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은 이미 되어진 겁니다. 확고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예 넌 안 되겠다 하고 취소시키는 법이 없어요. 뭘 지불하셨는데요? 아들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다 말고 취소합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고집스러움과 의지가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되고 천명된 겁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 속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실망과 그 좌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제일 방해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좌절입니다. 좌절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을 뭐라고 하냐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좌절할 건덕지가 있다고 괜찮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좌절할 여지도 없는 그냥 죽은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 뭔 좌절을 해요, 죽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뻔뻔해야 됩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교만을 감춘 또 다른 자기 결백증이에요. 신앙의 결백증이에요. 그럼 뻔뻔함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뻔뻔함은 염치불구하고 오늘도 이제는 내 믿음의 신앙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거기에 내 신앙의 주소지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에 본인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저 구원의 끝,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끌어 놓을 것이고 회복해 놓을 것이고 완성해 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는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 자꾸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자, 이런 자괴감이 찾아올까요? 그건 간단해요. 아직도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 위에 주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지.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을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여서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단절을 얘기해요. 나로부터의 단절, 죄악으로부터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총칼 들이대고 너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그분은 신랑으로, 항상 사랑의 연인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조폭들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폭력으로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이런 식으로 빼앗아서 못된 짓을 하는 세월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폭이 아니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은 그분의 사랑에 목매여 스스로 들어온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놓고 하고 계십니다.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구원을 영접하는 본문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고매한 목적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 자식이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양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상식대로 대접했다가는 죽도밥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왜? 우리에겐 자본이 없으니까 대신 지불케 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죄악으로부터의 정죄가 다 지불이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선물로 태어나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첫 열매로 이어서 다음 열매로 태어났다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주님과 아주 절묘한 썸을 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건 내 건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런 애매한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데, 절대 주님은 폭력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의 모든 걸 지불하셨고 완성의 그림까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걸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거기에 주소지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아직도 주소지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의 현 주소에다가 주소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찾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주소지만 옮기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 믿음의 현 주소가 나를 기초로 주소지를 갖고 있었구나. 옮겨야 되겠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분의 등에 엎여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자동차를 엔진 거는 방법도 모르고 타지도 못하고 자동차를 밀고 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밀고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기 힘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가지고 길에서 자동차 한번 밀어봤나요? 언제까지 밀고 갈 수 있습니까? 자기 힘 있는 데까지 밀고 갑니다. 저 미국 사막 지역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밀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밀리고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시동을 걸고 부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셀을 밟는 대로 자동차는
쭉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격한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그 불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스타트의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할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나라는 현주소의 신앙을 딛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을 딛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게 하시고 남은 특세 한 주간 이어지는 겨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